강아지 공장도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1년에 3에서 5회. 근데 지금은 또 1m에 3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또 감성팔이 나는 거예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m에 3으로 감성팔이 나는 거예요. 뭐 1m에 3 그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준비 없이 그냥 구한 거 먹어말라고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쏟아부어가지고 촬영하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작 강아지 잘 사고 있는 강아지들도 못 키우게 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녀 사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못 키우게 해버려요.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거기에다 돈 엄청 갖다 줘요. 그게 또 채널 조회수 올라가거든요. 동물농장 조회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마녀 사냥을 하고 책임 없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잠깐 다니면서 있잖아요. 아, 공단인데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개들이 엄청 돌아다닙니다. 근데 낮에는요 개가 없어요. 그 개들이 가보면요 뭔지 알아요? 낮에 묶여있다가요 밤되면 풀어줘요. 아니면 낮에 견산에 들어가 있다가 풀어줘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는 안 되고 견산에 갇혀있는 건 되나? 막 갇힌 게 더 답답한데 독방에 갇혀가지고 갇혀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묶여있으면 여기 사람은 관계고 여기 사람은 관계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묶여있으면 잘못 묶어서 문제인데 정말 잘못 묶고 잘 묶어놓으면 그 막 너니 머신도 타고 지가 인마 뛰고 싶을 때 스타트 눌러서 뛰고 쉬고 싶을 때 종료 눌러서 끄고 인마 또 그 뭐고 우리 그거 하잖아 이 그 어깨에 메고 막 백사장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줄에 힘을 가해가지고도 뛰고 인마 지가 그 안에서 놀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러닝 머신을 강제적으로 투견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선택해서 돌기도 하고 땡겨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무게를 더 실어서 돌기도 하고 심폐 운동도 하고 막 근육 운동도 하고 지가 다 한다고 그게 또 평생 그렇게 또 사는 게 아니잖아 24시간을 풀어주잖아 산책도 다니고 제가 이제 밤에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시골 사람들이 개 끌고 나와가지고 산책시키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낮에 계속 묶여있다고요. 또 어떤 개들은 낮에 맨날 묶여있어. 내 눈에는 맨날 묶여있는데 그 할머니 일하러 갈 때 풀어서 산에 데리고 가요. 같이 갔다가 같이 온다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개들도 있어요. 밭지킴이 해라고 멧돼지 잡으라고 묶어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근데 그런 애들 햇빛 뭐 우산 세우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냥 노다지나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래통 그냥 검은 통 덮어놓은 애도 있어요. 근데 검은 통도 정말 제가 좋댔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깨끗해 그냥 덮어놓으면 큰일 나요. 그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통하게 하고 위에 판넬을 얹어야 돼요. 여름에는. 그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쓰느냐가. 그럼 나 쇠기둥을 박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박아야 되노? 그 나온다. 스프링으로 해서 빽빽 돌아간다고 그 베어링이 지구 베어링 같은 거 있거든요. 마음대로 360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정말 좋다. 그거 엄청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신세계인데 싸다. 그 뭐 돈 만원 밖에 안 할 거야. 그 지구 베어링. 그런 걸로 하면 돼. 그런 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그 1m에 3이란 거 그거 진짜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데 폐해가 너무 커요. 처음 있기를 심어줬어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강아지 공장 1년에 3에서 5회 놓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모든 법령을 바꾸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에 검거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명성을 엄청 얻었잖아요. 그러다가 대부분 막 잡혀가고 교도소 가고 막 줄줄이 갔어요. 안 간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 정점을 누렸는데 안 간 인간들이 있어요. 왜? 훈련사로 수의사로 나온 인간들은 안 가요. 돈을 직접적으로 취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만들고 사업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후원금을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막 인기를 누렸던 보호단체 대표들도요, 그 후원금에 손을 안 댔으면 엄청나게 인기 끌고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을 빛낸 훌륭한 백인에도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교도소 갔으니까. 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백 명의 훌륭한 사람들인가 뭐 나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렵대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 견사 안에 넣어두면서도 묶어놓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묶어둘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묶어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용기유패님한테 여쭤볼까요? 용기유패님, 그 1m에 3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개를 이렇게 견사에 넣어두기도 하고 묶어두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묶어두는데 얘를 뭐 운동을 나는 충분히 시켜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시켜요. 그래서 그냥 개집에 묶어두거나 벽면에 묶어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운동시킬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둥을 박아서 뺑뺑 넓게 돌 수 있고 체중을 실어서도 돌고 체중을 안 싣고도 돌고 예를 들면 스피드하게도 돌고 힘을 실어서도 돌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길이도 이제 그 길이가 내 개한테 어떤 보행이 나올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놔요. 너무 길면 어떻게 합니까? 이 봉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요 얘가. 가다가 이리로 와버려요. 너무 짧으면 그냥 기대고 삑삑삑삑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줄 돌리듯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길이를 고려해서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묶어두는 게 잘못 묶으면요. 누구처럼 막 위에 묶어가지고 애가 앞다리가 들는데 이 정도 들리다 말고 뒷다리는 계속 주저앉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와이프처럼 요렇게 요렇게밖에 안 가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 묶여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밖에 안 가져요. 뒤는 안 움직이고 걔가 앞에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앞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걸어요. 그렇게 잘못 묶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m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묶어야지 걔한테 좋은가? 또 내가 의도한 바대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개가 또 일주일에 법을 만든다면 묶여있는 게 잘못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이상은 운동을 시켜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 개집안에 넣어놨어요. 그 규격은요? 규격은요? 어, 크면 좋죠. 난 한 20m, 20m 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마당이 가진 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맞잖아요. 당장 옛날 집들, 도심에 있는 집들, 1층에 마당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 계단 밑에 화장실도 있고 이런 집들. 거기 2m, 2m, 3m, 3m 견사도 하나 만들기 힘들어요. 만들었다 쳐요. 그 안에서 뭘 할 건데요? 내 말이. 묶어두는 게 훨씬 운동량이 많아요. 교감하기도 좋고요. 그 묶여있다는 건 뭐예요? 이 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에 있기 때문에 MB님이 방에 있어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MB님하고 교감을 못해요. 묶여있으면요. 만져주고 뭐 하고 된다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것도 개집도 있어요. 똑같이 묶어놨어요. 근데 저희 동네 가면 개가 다 사라졌거든요. 엄청 줄을 길게 해놓은 데 있어요. 나무 밑에 있잖아요. 집도 부자야. 수십만 평인데. 근데 거기서 막 진짜 줄이 있지만 자유롭거든요. 근데 집이 나무집이에요. 나무로 그냥 비싼 나무를 합판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개들도 사라졌어요. 맞아. 네.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블랙탄이고 진돗개라고 자랑했는데 블랙탄하고 백과가 사라졌어요.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리고 그 개들 때문에 멧돼지도 안 오고 고라니도 안 온다 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집안입니다. 집안. 집이 수십만 평 돼요. 그리고 수십만 평 중에 입구에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데 마당 터 말고 가서 막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계단 쪽에 있거든요. 아 계단이 아니고 옆에 약간 높여가지고 그 지대가 높으면서 거기서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줄 엄청 넓거든요. 근데 사실 나가면 막 우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짖는데 네. 잠깐 본다고 근데 걔들 나는 지져도 괜찮거든요. 지지니까 기분 나쁘고 겁나는 사람도 있나봐요. 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개 없어졌고요. 할머니들 키우는 거 다 없어졌고요. 밭에 따라다닐 게 다 없어졌고요. 그 풀어놓고 동네 지킴이 개가 있거든요. 사람 절대 안 무는데 낯선 사람 차보면 짖고 따라가요. 딱 전부 때까지만. 그리고 그 개가 밤에 또 그 딸기하우스 비닐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쪽제비 같은 거 다 지켜주거든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고 하는 게 되게 발발인데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줄 짧게 묶여있거든요. 또 한 마리 줄 짧게 묶여있고 한 마리는 그 울타리 좁은 울타리 쳐놨어요. 헨스. 근데 헨스 쳐져있는 놈은 연두색 헨스야. 좁아도. 그리고 묶여있는 놈은 같은 집이에요. 묶여있는 놈은 판넬인데 좀 깔끔한 판넬 있잖아요. 이쁜 집을 지어놨어요.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놨지만 집이 이뻐. 그거는 민원이 안 들어가요. 집이 이뻐서. 집이 이뻐서 미련이 안 들어가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줄 묶은 게 나쁜 겁니까? 잘못 묶은 게 나쁜 겁니까? 우리 보면 답답한 인간들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 두세 시간씩 운동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묶어놓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 묶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의도를 가지고. 맞아. 네. 나 그 지구배아님이란 거 30대를 네. 처음 알았는데 그 진짜 좋더라. 완전 이렇게 다 돌아 이렇게 본다고 해야 되나? 지구배아님은 이렇게 다 지구본처럼 다 돌아가는 배아님 그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너무 괜찮은 거. 아니 좀 이렇게 줄이 안 꼬이게 또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줄이 꼬이면 안 되니까. 그 중간, 네.
우리가 왜 와이어 줄도 꼬여서 터지잖아요. 네, 쇠사슬을 네. 쓰지만 쇠사슬도 꼬이면 또 걔가 네. 머리 좋은 풀지만 못 푸는 애도 있잖아요. 안 꼬이게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예. 야, 목줄 자체가 나쁜 겁니까? 11살짜리 우리 누룽이는요, 산책해도 됩니다. 수염은 하얗게 다 났지만, 체형이나 관절은 아직도 점프 잘해요. 엄청나게 탄력 좋아요. 예. 그, 뭐, 원래는 이렇게 막 안아서 이렇게 하는데, 찍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요, 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아주세요 하는 거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해맑잖아요. 근데 솔직히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 너무 해맑고, 엉덩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흔들면서 고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 누웠는데 등을 끌려도 어떻게 해요? 발목 이렇게 제껴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제껴서 일부러 편하게. 그래서 귀여움을 보여주고도 싶었지만 또 한 가지 의도한 바가 있어요. 1m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다 같이 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 줄 짧다고 하는데 줄이 시중에 파는 줄보다 더 연장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계집이 없다고 하는데 비싼 계집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그가 그 계집이 무슨 계집인지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물이 없대요. 물 없이는 개가 못 살아요. 집 옆에 가려가지고. 네. 물 없이는 개가 못 살고 집 옆에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물통 뭔지 알아요? 뭔지 알지? 예? 네? 옛날에 보온밥솥 있잖아요. 보온밥솥, 큰 보온밥솥 안에 들어있는 솥 있잖아요. 그게 물통이에요. 그러니까 물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그니까 이게 그. 있는데 흙바닥이잖아요. 우리 예, 그 네. 닦는 게 좋다고 네. 다 흙 그러니까 흙에 있는데 네. 그 집도 흙에 이렇게 그 좀 기가 불량하니까 지저분해 보이나 봐. 자, 봐라. 흙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방부목 자재 너그 지금 백허에 까는 거 말고 독일 수입목을 가지고 와서 깔아줬다다. 땅 파면 다 나온다. 땅 파면 다 나와. 안에 다 있거든. 땅 파면 그 전기 매트까지 다 깔려있다. 땅 속에. 어? 땅 속에 개 온열 매트까지 다 깔려있다. 삭지 않거든. 그거는 새가 아니라서. 온돌 탄낼 돌이 아니고. 그거 아시죠? 빨간색, 초록색. 그거 중에서도 하얀색으로 했다. 하얀색으로. 너가 알지도 못한 하얀색. 왜? 하얀색은 열 손실이 더 좋고. 그 예를 들면 250W짜리인데 이게 두 배의 열 효율이 있거든. 그리고 요게 또 좋은 게 줄이 길어요. 전기선이. 거기다 뭐였냐. 온도가 강량만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다 조절된다, 전기장판처럼. 그래서 그거 설치 다 돼 있고. 근데, 보드블록도 다 깔았었다, 또. 보드블록 까니까 천상 제일 안 좋더라, 왜? 위에 깨끗한 것 같지만, 보드블록 걸쳐보면 그 속에 냄새 엄청나게 올라오거든? 시끄멓다. 그래서, 보드블록 다 철수했거든? 철거를 다 해버렸다, 해갖고. 그리고, 안에 나무 이런 거 수입 방법 썩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갖다 놨는데, 좋지 않더라. 흙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사를 했어. 이사를 어떻게 했느냐? 공기 좋고 물 좋고 흙 좋은 데를 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사토를 사서 넣었거든? 흙가리를 해줬다고. 근데 저기는 원래 다 마사토야. 물이 와도 물 빠짐이 너무 좋아. 어? 마사토. 꿈의 마사토. 땅을 파도 마사토야. 얼마나 좋노? 그리고 바람이 좋아. 바람이. 바람이 중요하거든? 우리 누렁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야. 햇빛이 좋아야 돼, 햇빛이. 햇빛이 좋아요. 오죽해서 막 지리산까지 갔겠나? 어?